네, 지금 시각 오전 6시 5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.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구속됐습니다. 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들과 군무원들을 동원해서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을 하도록 지시하면서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검찰 수사는 이제 김 전 장관에게 여론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. 박상진 기자입니다. 김관진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부 여당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온라인 공작을 벌이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.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.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이 불거졌지만 김 전 장관은 부인한 바 있습니다. 하지만 김 전 장관이 직접 결재한 2012 사이버전 작전지침에는 사이버 심리전이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것이라고 적시돼 있고 정치적 대응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. 이 문건은 당시 청와대까지 보고됐는데도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에 대해선 답을 피했습니다. 사이버사 활동 내용 이명박 대통령이 보고한 거 맞습니까? 사이버사 군무원을 뽑으면서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 검증하고 호남 출신은 배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지시를 받은 사실을 부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청와대 보고에 배석했던 김태효 전 비서관을 소환한 뒤 최종 지시자로 의심받는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직접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. SBS 박상진입니다.